누군가에게는 불가능이지만 한신에게는 가능성입니다. 누군가는 좌절하지만 한신은 뜨거운 열정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한신은 새롭게 도전합니다. 1940년 설립된 한신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모두가 더불어 사는 길을 모색하며 실천적 학문의 전당, 진보적 종합대학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왔습니다. 한신대학교는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학의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미래를 제시합니다. 한신대학교는 민족의 고난과 희망을 함께 나누고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한신만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경쟁보다 더불어 사는 길을 앞세우고 실천지성을 양성하는 진보대학으로 우뚝 섰습니다. 한신대학교는 다르게 보고 바르게 갑니다. 다른 시선과 다른 생각으로 시작된 한신의 최초. 한신의 도전과 열정은 당당하게 최초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한신대학교는 지식기반 사회로의 변화에 발맞춰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바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이 많았는데요. 복수전공, 연기전공, 부전공 등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 전과제도가 있어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첨단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높였고 토론 수업, 팀티칭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선진 교육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강의실에서 하는 공부만 공부인가요? 다문화 체험, 지역 역사 탐방, 생태 탐방, 사회적 기업 탐방 등 여러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강의실과 캠퍼스 밖에서도 유익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한신대학교는 현장 실습과 인턴십 기회를 늘리고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해 실무에 강한 프로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단계별 표준 로드맵을 제시하여 학년별 개인별 커리어 플랜을 계획하고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설계와 상담은 물론 취업 교육을 실시합니다.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학생 역량 개발 통합 시스템 외에도 직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 한신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커리어 디자인 시스템 등 체계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장학금 제도는 학업 성취, 사회봉사, 교내활동, 학교기업, 자기개발, 취업 등 6개 영역에서 취득한 점수를 포인트로 적립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특성 및 수요에 맞춘 90여 개의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젊은 한신의 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With the ever-growing partnership overreaching more than 50 leading universities in 17 countries, Hanshin University plows its way into the hub of international exchanges. Dual degree and student exchange programs with our international partner universities, globalized campus where students can make international friends and teach and learn with each other, and other various international programs such as the International Internship, Hanshin Global Frontier, and Hanpuri, the pursuit of Hanshin's origin, are only a few examples of the opportunities open to the students. If you participate in either exchange program or language training program with Hanshin's partner university, you can earn credit from Hanshin. Hanshin Global Frontier는 팀별로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여 세계의 정부기관, 연구소, 사회단체를 방문하는 등 학생들의 자발적인 프로그램 제안을 통해 운영됩니다. Hanshin Global Frontier는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한 기회이자 커다란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신의 뿌리를 찾아서 탐방단은 중국 동북 삼성과 백두산 일대를 탐방하며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빛을 발했던 선조들의 위대한 정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뿌리 깊은 한신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한신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세계 이웃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행복을 얻어가는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더하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한신대학교는 꿈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한신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꿈입니다. 한신이 생각하는 지도자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따뜻한 리더입니다. 민족의 성각자 양성을 목표로 1940년 4월 19일 마침내 조선신학원이 설립되었습니다. 한신대학교는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60~70년대 유신, 80~9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시대 변화를 이끌어온 진보주의 대학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서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온 한신대학교의 진보성은 남다른 역사의식과 현실 참여의식에서 더욱 빛났으며 실천적 교육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또 한신대학교는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시대의 등불이 된 위대한 한신인들을 배출하였습니다. 개교 80주년을 앞둔 한신대학교는 세계화 시대 인류가 대응해야 할 여러 과제와 도전 앞에서 지속 가능한 대안 가치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여 찬란한 100년 역사를 향해 다시 한번 도약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97학번 허준입니다. 저는 한신대학교 간 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만약에 다시 대학교를 들어가는 결정을 한다고 해도 한신대학교를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가도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신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젊음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한신대학교에서 신나게 한번 날개를 달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고 새로운 대안 가치를 창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인재야말로 한신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신대학교는 지성과 야성의 반석입니다. 한신대학교는 내일도 또 모레도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길을 개척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신대학교에서 다르게 보고 다르게 보고 바르게 간다.